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대전 농업 기술 센터에서 풍란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 농업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박오덕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풍란을 심는 설명을 들으며 화분에 심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대전 농업 기술 센터 도시 농업 교육장에서는 시민들이 풍란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며 직접 심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곳 교육장에는 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지하게 풍란의 종류와 특성을 들으며 풍란을 좀 더 알아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풍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풍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번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키우기도 좋은 것 같고 해서 한번 풍란을 한번 다시 잘 키워보고 싶어요. 또한 대전 농업기술센터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집에서 식물을 더 잘 키우는 방법을 배워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다육 식물을 여러 가지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키워서인지 물을 맞아서인지 더 삐죽하게 그래서 더 배우러 왔습니다. 그걸 배워서 지금 밭에 두 개 막 심고 있습니다. 주 전목 교육을 배웠고요. 풍란은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 일대에서 자생하고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도 잘 기를 수 있으며 공기 중 영양소와 습기로 살아가고 병충해가 거의 없고 햇빛과 물, 통풍만으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곳 대전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통해 집에서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도 배워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초는 좋아하는데 해마다 할 때마다 이게 원래 샀으면은 그 가을 겨울 지나서는 그게 안 자라더라고요. 집중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왔어요. 특히 풍란을 잘 기르는 방법으로 햇빛, 통풍, 온도, 습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어야 하며 풍란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생활관계가 있습니다. 온도, 통풍, 물. 자, 온도가 높을수록 통풍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온도 낮으면 통풍 안 시켜도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물을 많이 주면 썩어. 그렇죠? 그래서 통풍을 많이 시키면 돼요. 대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텃밭 가꾸기도 하고 있고 도시농업교육장에서 풍란에 대한 무료교육과 실습도 하였는데 풍란에 대한 관리와 기초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님으로부터 풍란에 대한 기초 지식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풍란은 반려식물로 꽃이 피는 기다림으로 인내심을 키워주고 변화하는 모습에서 생명 소중함도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식물들은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떤 자라면서 변화들이 있어요. 뭐 크는 모습도 있고 꽃도 피고 지고 열매도 맺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변화하는 모습들을 쫙 지켜보면서 어떤 생명 소중함도 좀 알 수 있고 또 뭐 꽃이 피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 잘 관리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도 필요하고 우리 식물도 반려식물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려식물 중에 훌륭한 식물이 저는 이렇게 풍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오래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대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민들이 도시생활에 적합한 실내 화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였고 식물을 심어보는 실습을 통해 식재한 식물은 가져가 키워보면서 꽃이 필 수 있도록 보살필 때 정서와 인내심을 키우고 생명 소중함을 배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